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360도 캠을 이용해서 새로운 또 동영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팔레트 5개 상차만 해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장소가 상당히 작업하기가 좋지가 않죠. 좁습니다. 마음껏 제가 지게차가 활동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에요. 자, 저거 다섯 팔레트 얼마 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이게 실려지는가, 상차를 하는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0도 카메라지만 지난번과는 틀리죠, 방식이. 지난번에는 스스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스스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방향을 봤지만 현재는 이제 제가 그 방향을 전부 다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보여드리고자 하는 방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장난감처럼 그렇게 이제 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각도, 지게차는 직각이어야지 작업하기가 좋은데 현재 뒤로 공간도 많지가 않고 옆으로도 공간도 많지가 않고 조금 난감한 상황이죠. 자, 우리 귀여운 꼬마 지게차,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귀여운 장난감 같죠? 장난감 같은 그렇게 보이는데, 장난감 놀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또 지게차가 장난감은 아닙니다. 되게 위험한 게 지게차라는 거 한 번 더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차는 굉장히 길죠? 차가 길어갖고선 이제 이 녹록길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저거를 다시 돌려서 나가야 되는데 돌려서 나갈 만한 곳이 없어요. 이 큰 차가 돌려서 나간 곳이 없어요. 어떤 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곳에서 돌려 나갈 수도 있겠죠. 덤프 차라든가 또는 레미콘 트럭 같은 차들은 이런 곳에서 돌려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아주 무한정 길죠. 굉장히 긴 거예요. 긴 차이기 때문에 뭐 뒷사발이라 해서 뒤에 이제 바퀴가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회전망량이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녹록길에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화물차 사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저기서 이제 앞으로 쭉 갔다가 돌릴만한 곳이 있는데 있나 해서 갔는데 돌릴만한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후진으로 또 한참 또 나갔어요. 고생고생 하셨죠? 더군다나 일반 카고차가 아니고 윙바디이기 때문에 후진할 때 카메라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좀 고생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벌써 이 녹록길인데 길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비켜갈 길이 없어서 지금 우리 윙바디 앞에 1톤차 하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실어야 되는데 또 마음 같지가 않아요. 지금 넓은 공간 같으면은 두 팔레트씩 막 떠서 실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죠. 지금 왼쪽에 하우스가 있어갖고 그 뒤로 지게차가 돌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각이 엄청 안 나오는 곳이죠. 이 지게차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또 대기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또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내리고 실어야 되는데, 아, 이제 각은 안 나오고 미치겠습니다. 자, 오늘만큼 제가 이제 꼬마 지게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굉장히 귀엽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동영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360도 캠을 그 촬영한 그대로 360도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또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불편해서 컴퓨터에서 볼 때는,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볼 때는 이게 제 마음대로 돌려가면서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돌려보려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360도 영상이 그 효용이나 효용성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없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수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해야지 남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편집을 해야지 조금 날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참 재밌는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더더욱 많은 이제 이런 식의 영상이 편집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 안으로. 딱 다섯 바레트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 지게차가 자유로운 곳에서는 이게 금방금방 실어버리는데, 굉장히 지게빨은 길지요. 공간은 좁지요. 시야는 불량하지요. 지게차는 항상 시야가 불량합니다. 또 사람들도 곳곳에 있고 각종 장애물이 있어서 진짜 내 맘대로 막 뭔가 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죠. 자, 일단 화물차, 1톤 화물차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1톤 화물차가 여기로 잠깐 들어오고, 다시 잉바디가 앞으로 나가고, 저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1톤차가 후진을 해서 갔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고 다시 윙바디가 들어오겠죠. 윙바디가 이제 후진을 해서 들어오죠. 자, 상당히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서 또 씩씩하게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60도 캠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360도 영상은 굉장히 뭐 획기적인 카메라예요. 사실은 앞뒤 두 개가 동시에 있어서 동시에 모든 세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동영상인데, 캠에 비해서 그런 캠을 이제 찍은 영상을 그 결과물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쓰던 컴퓨터라면은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계속 이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꽤 큰 금액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뭐 버릴 수도 없고,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해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게 또 다 모여버리니까 꽤 큰 금액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카메라도 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360도 카메라도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 또 그것도 이제 바뀌면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도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정말 이게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돈 잡아먹는 괴물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또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고 있죠. 재미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또 무슨 장난감 갖고 노는 느낌도 들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딱딱하지 않은 동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잘 안 되는군요. 어쨌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드림지게차였습니다.